봉투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.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. 결제 감사합니다. 교환 환불은 영수증 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. 이거 말고 그냥 스틱 형태로 된 걸로 사려고 했는데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가격은 5,000원인데 1200mAh라서 엄청 용량이 좀 작긴 해요.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두 달간의 여름이라도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. 충전이 돼 있었네. 이게 그 풍량 그건 줄 알았거든요.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배터리 표시인 것 같아요. 1단 기준으로 6시간. 이건 하면서 1단으로 안 쓰잖아요. 더워 죽겠으니까 3단으로 막 폭풍 눌러가지고 쓸 것 같은데 2단부터는 시원하네요. 이게 보통 이렇게 서 있는 거 밑에 이 거치대 같은 거를 같이 주더라고요. 근데 얘는 이거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 지금 밑에 여기 고무가 있잖아요. 이게 미끄러지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놓거나 나름 각도가 조절이 돼요. 쟤 어떻게 누운 거야? 아,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하면 약간 지금 바닥에 있어도 저한테 오거든요. 좀 더 올린다. 그럼 이렇게. 괜찮은 것 같아요. 충전 꽂아놓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. 오, 혹시나 했는데 충전하면서도 선풍기를 쓸 수 있더라고요. 밤새 충전이 다 됐나 봐요. 이따 나갈 건데 그때까지 그냥 냅둬야지. 안 뽑혀. 가자. 이거 아까 처음에 1번 금방 달아가지고 한 10분 쓰고 갔는데 1200mAh에 한 개인가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냥 1번 불만 빨리 달았나 봐요. 그래도 이거 있어서 되게 살 것 같았다. 햇반에서 나온 삼각김밥 같은 거거든요. 불고기 맛으로 사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. 근데 오늘 마트에 가가지고 전주비빔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5개 들어있는 거 한번 사봤어요. 100g씩 들어있어가지고 딱 요거 하나만 먹으면 되고 칼로리는 17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밥이랑 오리고기랑 상추. 이게 약간 누룽지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. 그거 말고 그냥 지우개 패드 써본 적이 있거든요. 좀 촉촉한 지우개 패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사봤습니다. 약간 묘한 파스향 같은 냄새가 나지만 저는 파스향이 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에센스가 화장솜 맨
아래 화장솜까지 적당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어마어마한걸? 얘는 클렌징 패드예요. 날씨가 더워지니까 피부를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수박만 샀어요, 수박. 얘를 들고 가는 것까지가 유산소다. 맨날 손잡이네. 키가 낮아가지고 10cm만 더 길어도 좋을 텐데. 골령에서 산 수분 세트 도착했어요. 토너고 얘는 요 세럼 미니어처. 요건 원래 쓰던 세럼. 그리고 요거는 크림. 크림도 미니어처가 들어있어요. 걱정 없이 막 쓸 수 있던 순한 그런 세럼이었는데 요게 괜찮아가지고 나머지도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토너도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해봤어요. 여튼 저는 그냥 딱 발랐을 때 수분만 채우고 막 화한 느낌이 들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쓰던 것으로 돌아왔다는, 물론 토너랑 크림은 안 써본 것이지만. 진짜 알다가도 모를 여름 날씨. 갑자기 번쩍하더니 비가 막 와요. 이렇게 한 번씩 더위를 눌러주는 거지. 저 쿠팡에서 바나나 처음 사보는데 바나나 취급주의 이런 스티커도 붙여주네요. 처음 봤어요. 바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어주다니. 둘, 셋, 넷. 8개. 저 원래 과일 중에 바나나도 잘 안 사 먹거든요. 근데 이놈의 다이어트가 사람 질리게 해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것들도 막 먹게 만들어요. 바나나가 되게 초록초록하게 왔거든요. 근데 어차피 빨리 못 먹으니까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한 맛이 나요.